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저는 자치부권 대학의 유승익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자치분권 개헌 그리고 주민자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네. 말씀하신 대로 잘 들어주시면 압축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받고 그렇게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자치분권 개헌, 그래서 헌법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의 순서는 물론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혹시나 헌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들어보신 지 조금 오래 되셨다 그러면은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 헌법이 어떤 것이며 어떤 역사를 밟아서 지금에 이르렀고 그래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문제를 다루고 그런 다음에 특히나 자치분권과 관련돼서는 헌법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바꾸자라는 얘기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주민자치와 개헌과 관련돼서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처음 내용인데요. 이 부분들은 뭐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거 뭘까요? 헌법. 여기서 보시면 제가 좀 죄송하지만 영어랑 독일어를 같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Constitution이라고 영어로는 Constitution 또는 Constitutional Law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Constitution은 저 어원적으로 따져보면은 뭔가를 구성하다라는 뜻이 있고 독일어로 봤을 때 Verfassu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Verfassung은 작성하다라는 뜻이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작성해서 어떤 국가, 어떤 조직을 구성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 뜻 그대로 하자면은 그 구성에 관련된 법 또는 조직에 관련된 법을 작성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두 번째 이 국가의 최고법이다. 한 나라 법체계에서 헌법을 능가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연법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일단은 성문화되어 있는 방식의 법체계 내에서는 가장 최상위 법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에 관련된 최상위 법이냐 했을 때 당연히 법체계 전반을 통할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제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여기 국가 공동체 존재 형태와 기본 원리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형태를 가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봐야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법은 형법도 아니고 민법도 아니고 헌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것은 이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뭐 여기서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헌법이 형식적인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가 나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꼭 헌법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다시 말씀드리면은 헌법 전에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형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법 찾아보시면 헌법 대한민국 헌법 해가지고 130조 다 있는데 그 내용만이 헌법은 헌법적인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근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일 마지막에 여기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이렇게 있잖아요. 성문헌법은 뭘까요? 성문헌법. 성문헌법은 실제로 이렇게 성문화되어 있는 문서화되어 있는 헌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글자로, 문자로 확인하실 수 있는 헌법을 말하는데 불문헌법은 그럼 뭘까요? 당연히. 글자화되어 있지? 아는 거죠. 불문헌법은 그럼 뭘까요?
불문헌법. 성문화되어 당연히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법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헌법적 내용들은 뭘까요? 혹시 그런 걸 아세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관습이면 안 되고 헌법적인 관습이어야 되거든요. 이 지방분권하고 관련돼서 이 불문헌법과에 포함되어는 내용 중에 이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있기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조례.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수도 어디예요? 서울이죠. 이걸 다 아시네요. 이게 헌법에 130조 안에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고 하는 점을 헌법적인 사항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행정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지난 정권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걸 결국에는 못 옮겼죠. 그때 당시에. 왜 못 옮겼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불문헌법적인 사항 중에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을 그 시도가 위반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헌법에 위반됐다라고 하여 그때 시도가 한번 좌절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죠.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불문헌법적인 사항과 그러니까 불문헌법 다시 말씀드리면 성문화되어 있진 않은데 헌법적인 사항 이토록 중요하고 국가의 최고법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을 써 있지 않다. 그러면은 어디서 확인하느냐 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로 다가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대한민국 국민들의 합의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합의가 최종적으로는 뭐 사법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투표로 확인을 할 수 있다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리드리면 국가의 조직 구성과 관련된 법이며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법이고 헌법 전에 반드시 써있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헌법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정사이죠. 우리나라 헌법 제정 몇 년도에 했습니까? 광복은 언제 몇 년도에 했습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45년 8월 15일에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언제 제정을 했습니까? 언제? 48년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은 한나라 국가의 형태, 존재를 결정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48년 전에는 대한민국 지금과 같은 형태의 대한민국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존재하지? 예, 않았죠. 그러면은 아이고. 45년에서 48년 사이는 우리나라가 뭐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45년 광복을 했죠. 그리고 48년 헌법을 제정해서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이 됐다 했을 때 그 3년 사이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미군정이었죠. 미군정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48년에 그렇죠. 제헌국회 몇 월입니까? 5월 10일 날 제헌국회가 총선거에 의해서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7월 우리나라 헌법은 언제 몇 월 며칠에 제정됐습니까? 제헌절 7월? 이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정은 정확하게 7월 12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제헌절을 언제로 기념하고 있습니까? 17일로. 왜 제정을 12일로 해놓고 왜 17일로?
조금 미뤄 공포했을까요? 17일 날. 17일은 공포일이거든요. 왜 공포일을 조금 미뤘을까요?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뭐하고 일치시키려고? 조선왕조 창건이라고 일치시키려고 조금 미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조선왕조 창립일이 1392년 7월 17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뭐 이건 좀 뭐 조금 야사와 같은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왜 이렇게 국민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졌을까 그 당시 국민들한테 했을 때 아, 이 씨여서 그랬던 게 아닐까 하는 사실 이런 생각도 조금 해요. 왜냐면은 그 이 씨가 무슨 이 씨니까? 네, 조선왕조 이 씨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48년에 헌법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요 밑에, 제헌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선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간선이라고 하는 건 뜻이 뭐예요? 그렇죠. 간접선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을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대선해가지고 뽑았나요? 아니에요. 간접선거했어요. 어디서 간접선거했어요? 국회에서 간접선거했습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간접선거해서 뽑았고 그리고 나면 우리나라 지금 48년 이후에 개헌을 몇 번 했습니까? 헌법을 몇 번 바꿨나요? 지금 위에 써 있어요. 9번 바꿨습니다. 굉장히 자주 바꾼 거예요. 헌법을 굉장히 자주 바꾼 편에 속하는데 왜 이렇게 헌법을 자주 바꿨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첫 단추를 조금 잘못 끼웠습니다. 1차 개헌 때 이거 잘 보시면 52년에 개헌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52년이면 1차 개헌을 52년에 했는데 52년이 어떤 기간입니까? 어떤 기간이에요? 그렇죠. 전쟁 기간이죠. 50년에 시작해서 53년에 끝난 6.25 전쟁 중에 저 1차 개헌을 합니다. 왜 개헌을 왜 했을까요? 이때 굉장히 유명한 사건들 많아요.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때 당시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부산에 있었잖아요. 야당 국회의원들이 출근을 하는데 통근 버스를 탔어요. 근데 이 개헌을 어떻게든 자기 이 방향으로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야당 국회의원들 통근 버스를 어떻게 했게요? 크레인으로 떴대요. 크레인으로 떠가지고 다른 데다가 이렇게 납치 형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위헌적인 방식으로 개헌을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그것보다 그 동기가 더 좀 문제가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제헌헌법 때 대통령 어떻게 뽑았어요? 간선으로 뽑았죠. 국회.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계속되려면 국회에서 판도가 어떻게 돼야 합니까? 대통령 당 쪽이 다수당이 되어야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히죠. 그런데 이 52년 개헌하기 전에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 했어요. 그랬는데 총선에서 이승만 쪽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간선을 하면 이승만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히죠. 안 뽑히니까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헌법을 바꿔서 직선으로 하자. 왜냐하면 이승만이 당시에 국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통했으니까. 그래서 이승만이 간선으로는 집권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권을 연장할 수 없으니까 개헌을 통해서 직선으로 하자라고 개헌을 추진을 했던 거고 그 과정 자체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위헌적인 방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54년에 저 개헌은 뭡니까? 저 54년 개헌? 그 유명한 4.4.5입 개헌이죠. 4.4.5입 개헌에서 4.4.5입 개헌은 왜 했을까요? 왜 저 무리한 방식으로
했을까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3선. 그렇죠. 3선을 허용하자. 중임을 적용하지 말자라고 추진하는 개헌이죠. 445입 개헌 저거 굉장히 웃긴 거죠. 혹시 계산기 가지고 계시면 그때 당시 국회의원 정원이 203명이었습니다. 그거를 3분의 2 이상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135.33333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135.333이 나오면 몇 명이 종족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35.333이 가니까 136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쪼개지진 않으니까 135가 넘어서 3333이니까. 그런데 136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135명만 나온 거예요. 하필 딱 한 명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1차로는 부결을 시켰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건 부결이다 선언을 했는데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얘기 여러 가지 많지만 실제로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이 오셨어요. 실제로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해가지고 그분이 논리를 대신 게 우리 4451이라는 수학적인 원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3333으로 가니까 그걸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제하니까 135가 된 거예요. 그래서 4452 개헌이 된 거죠. 이것도 야사와 같은데 그때 당시 지금도 국회의원 수준이 좀 안 좋지만 그때 당시 국회의원도 참 수준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이 개헌안을 이 발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발의할 때는 135명이 아니라 136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자유당 쪽에서도 이승만 쪽에서도 자신이 있었던 거죠. 136명이 의결을 해가지고 찬성을 했으면 당연히 최종 투표에서도 136명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 명이 빠진 거예요. 한 명이.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중에 국회의원 한 명이 어느 쪽에 투표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몰랐대요.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이렇게 있으면 가 있고 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글로 가, 부가 써져 있는 게 아니라 한자로 가, 부가 써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느 쪽에다가 투표를 해야 되겠냐라고 옆에 동료 의원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한자를 모르니까 입구자는 알았던 것 같아요. 입구자. 그래가지고 입구자 있는 데다가 투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짜는 아시죠? 가짜. 근데 그때 당시 부자 어떻게 써요? 아닐 부자 밑에도 입구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표를 어떻게 할게요? 가운데다가 했다는. 그렇게 해가지고 무효표가 진짜로 한 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정에 의해서 안타깝게 이승만 쪽에서는 안타깝게 무효가 되고 135표가 나와서 저렇게 무리하게 4452 개헌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로는 아예 이 문맹이 이 국회에 들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해보게 되는 지점이죠. 자, 그리고 나면 이건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도 결론적으로는 누가 대통령이 자기의 정권을 연장하려고 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죠. 60년 내각제헌법은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15 부정선거가 났죠. 그리고 4.19가 나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군부에서 움직였죠. 그리고 나서 군부에서 정권을 잡고 잡았죠. 근데 그 사이에 정권 61년 5.16이 나기 전에 장면 정권이 개헌을 두 번 해요. 한 번은 내각제 개헌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내각제 경험이 한 번 있어요. 내각제 경험 굉장히 짧지만 내각제 경험을 했다. 내각제 경험을 했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있고 근데 대통령도 뽑히지만 실제로 내치 우리나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국회에서 뽑히게 되는 영국과 같은 형태를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그런데 그 경험은 군부 정권에 의해서 이제 무효로 돌아갔고, 그래서 62년에 개헌을 한번 하죠. 그때 직선을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삼선 개헌은 다 아실 거예요. 삼선 그 대통령 당시 박 대통령의 삼선을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72년은 저거 뭐 그 앞에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11.7 비상조치에 의해서 당시는 그냥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헌을 했고, 개헌의 절차들을 잘 지키진 않았어요. 그래서 유신헌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저때 특이했던 거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기관에 의해서 대통령이 간선으로 뽑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박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당시 잠깐 또 민주화 바람이 있었죠. 그랬다가 12.12, 5.18이 있고 나서 신군부가 다시 등장을 하죠. 지금 이제 요새 조금 텔레비전에 나오시던데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 몇 번 하셨어요? 전두환 대통령 몇 번 하셨을 것 같으세요? 한 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번 하셨어요. 한 번은 저 앞에 있는 통일주체 국민에 의해서 한 번 선출이 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뽑히세요. 그러니까 대를 두 번, 2대 2으셔서 하신 대통령이세요. 7년 하셨고, 그리고 나서 7년 하시고 나가지고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이 바뀌었고, 그게 87년 헌법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헌법이 287년 헌법이죠. 그러니까 문제 여기를 이렇게 쭉 한번 다 보시면 개헌을 왜 했냐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왜 이렇게 잦은 개헌을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개헌을 많이 했을까요? 그렇죠.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개헌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일 개인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10차 헌법 개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최소한 특정 정파나 일 개인의 정권 연장이나 아니면 게임의 룰의 교체는 최소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국민들의 여망이기도 하고 저같이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근데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고, 그 일환 중에 하나가 헌법 개헌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더 참여할 수 있고, 또 지방과 중앙 또는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들 사이에서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의 개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근데 어쨌든 그 전에 헌법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헌법은 기본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크게 이 3대 원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이 세 원리에 의해서 헌법은 구성된다. 이거는 어렵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헌법은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헌법을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읽어보셨어요? 흔치 않거든요, 이게. 네. 헌법은 근데 굉장히 짧아요. 생각보다 짧아서 한번 마음 잡고 읽으시면 뭐 한 2, 30분 내에 다 읽으실 수 있는 양입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 총강이 있죠. 총강. 그리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이 있습니다. 다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조부터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나온다라는 거. 이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기본권이죠. 그래서 기본권 조항이 쭉 열거 됩니다. 의무 조항도 있고, 그래서 10조부터 39조까지 쭉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과 기본 의무들이 열거가 되고 있고, 40조부터 이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죠. 여기에서 보시면 3장에 국회, 정부, 법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죠. 삼권분립. 입법은 주로 누가 합니까? 국회. 그래서 행정은 정부, 사법은 법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정부는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절로 나눠가지고 대통령 있고 행정부 있고, 행정부 밑에 뭐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있고 국무위원 있다. 이게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있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다른 나라 헌법과 조금 구분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있죠. 국정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 왜 국무총리는 그럼 뭐 하느냐? 이게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역할이 그렇게 클까요? 안 클까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왜 우리나라 헌법이 이런 식으로 국무총리의 지위를 정해놨냐면, 우리나라 헌법은 초기에, 아까 지금 48년에 헌법을 막 만들려고 했을 때 원판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60년 헌법에서 나타났던 내각제를 기본 틀로 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무총리가 국정의 중심에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야, 총리면 그럼 대통령은 뭐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조금 더 좋아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판이 있는데, 이렇게 원 프레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야, 내각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말로 몇 시간 만에 빨간 펜을 들고 그 위에다가 고쳐요. 정말로 빨간 펜 선생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각제 판에다가 대통령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다 못 고쳤어요. 다 못 고치고, 그래서 내각제 같은 요소들이 있으면서 기본 프레임은 대통령 중심으로 흘러가게 돼가지고, 이 양자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의 관계가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국무위원 있고, 국무회의, 행정각부, 그리고 감사원 조직. 우리나라 감사원도 헌법에 들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최고법원이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법원이. 사법부의 최고 법원. 최상위급에 있는 법원이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두 개예요. 하나는 대법원 조직이 있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최고 법원으로는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 사실 이 선거관리의 부분은 다른 나라 헌법을 찾아보시면은 선거관리를 헌법에 이렇게까지 열거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헌법은 유독 이 선거관리를 헌법에다가 명시해놨을까요? 말을 안 들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나 그 60년 헌법 말씀드릴 때 그 전에 계기가 됐던 게 3.15 부정선거였고, 이 공무원들 선거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때 당시에 부패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어떻게 교정을 해보려고 선거관리를 헌법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8장에 지방자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방공공과 관련돼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지방자치가 조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죠. 그런데 조문 몇 개일까요? 조문이 몇 개일까요? 네, 다섯 개. 네 개, 세 개, 두 개, 한 개는 아닐 것 같아요. 몇 개일까요? 두 개,
맞습니다.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헌법 조문으로는 딱 두 개 정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작죠. 그리고는 경제, 그리고는 헌법 개정 이렇게 했고 부칙 쓰고 나옵니다. 전반적인 헌법 구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처음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는 영토와 관련된 국민과 관련된 조항, 영토와 관련된 조항 등등이 쭉 열거가 되고 기본권, 기본의무 써 있고 국회, 행정부, 법원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이 크게 두 조직이라 했으니까 헌법재판소 써 있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 우리 헌정사의 아픈 손가락이죠.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 어떻게 해야 되냐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헌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 유명한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할게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방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아직까지 대한민국으로 읽으시는 분이 계세요. 네, 뭐라고 써져 있어요? 대한국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대한국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미국 헌법을 조금 따라한 거예요. We the people of America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 대한국민 이렇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으로 읽으시면 우리나라 헌법을 처음부터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헌법 전체의 주어는 우리 대한국민이다. 라고 하는 거. 쭉 3.1운동을 거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과 쭉 이어지죠. 굉장히 길죠. 이게 한 문장이에요. 놀랍게도.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948년. 자, 여기 확인하고 하시죠. 1948년 7월 12일. 17일이 아니에요.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 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지금 이 헌법은 몇 차 개정 헌법? 8차라고 써져 있는데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다시 한번 개정을 하니까 9차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다음 헌법 혹시나 다음 헌법이면 어떻게 써질지 아시겠죠? 이 마지막이 어떻게 써질지. 중간에 조금 바꿀 것 같아요. 바꾸고 그다음에 매달 며칠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뭐 이렇게 써지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잘못 읽지 마세요. 우리 대한국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이 그 유명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거의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혹시 민주공화국이다 했을 때 공화국이라는 게 뜻이 뭐예요? 공화국. 공화국이 뭘까요? 왕정에 대비해서. 맞습니다. 네, 왕정에 대비한 겁니다. 그러면 공화국은 그 뜻 자체가 우리들 사이에서는 뭐가 없다? 왕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공화국이라는 뜻 자체에서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 중에는 이제 조선 왕조처럼 왕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얘기는 그 우리들 국민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왕노릇 할 수 없다. 앞으로도 그런 식의 왕노릇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겠다. 만약에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다? 쫓아내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굉장히 짧은 얘기인 것 같은데 비상적인 상황 또는 독재적인 상황에 왔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가 조금 힘들다 아니면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 했을 때 국민들이 제일 처음 떠올리는 말 자체가 저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항, 대한민국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민한테 있고 모든 권력은 어디로 나옵니까? 국민한테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주권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는 이게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던 이 주권이 지금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어디를 거쳐서? 왕을 거쳐서
이제 국민들한테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뜻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권이라고 하는 게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이면서 밖으로는 뭡니까? 이 나라를 대표하는 권력이거든요. 권위. 그런데 그걸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뜻이 뭘까라고 하는 거는 이 헌법을 가지고 있는 이상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주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어떻게 심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방분권에서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주권이 1등 주권과 2등 주권이 있다 또는 3등 주권이 있다 이렇게 주권을 등급화시킬 수 있다면 정말 냉정하게는 1등 주권은 누구한테 있냐? 누구한테 있을 것 같아요? 공간적으로는? 네, 수도권에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에 사는 주민들. 2등은 조금 광역시로 이렇게 내려가고 3등은 저쪽. 이런 식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국민들한테 평등하게 주어져 있고 모든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권이 조금 나눠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비극적,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헌법이 쭉 진행이 되는데 요 그림은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많이 논의가 되는 이제 개헌을 했을 때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의 대강의 그림입니다. 근데 오늘은 뭐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하긴 하겠지만 실제로 논의되는 개헌의 모습은 실제로는 이겁니다. 맨 위에 뭐라고 써져 있나요? 대통령 4년 중임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대통령 몇 년 합니까? 5년 하고 한 번 하시면 어떻게 해요? 네, 웬만한 사정이 없으시면 정말로 웬만한 사정이 없으시면 5년 한 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5년 채우시고 나가시는 건데 문제는 네. 네, 됐나요? 네. 지금은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대통령을 중임제로 바꾸자. 이거 어디서 하고 있나요? 네,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4년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죠. 그리고 재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나라도 4년 중임으로 바꾸면 어떠냐 하는 논의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동안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가 많이 됐던 건데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부터 아직 뭐 한때 개헌이 많이 문제가 됐다가 지금은 개헌 얘기가 조금 줄어들었죠. 그런데 아마도 이 정권 말쯤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개헌 논의를 다시 하게 될 거고 그때 하나의 중요한 안으로 이 대통령 4년 중임은 다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을 4년 이렇게 재선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4년 지금처럼 4년 단임으로 5년 단임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어렵죠. 이게 왜냐하면 5년 단임의 일반적인 문제점은 이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어렵게 해서 됐다. 5년 동안 하고 그 뒤에는 그냥 물러난다. 지금까지 역사로 봤을 때 끝은 다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안 좋았죠. 그러면은 이 대통령이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끝이 안 좋으니까 대비를 하겠죠. 퇴임 이유를 대비한다. 그 얘기는 뭔가요? 일단 어떤 동기를 갖게 돼요? 자꾸 뭔가를 집어넣게 되는 효과, 그런 동기를 갖게 되죠. 구조적으로. 그리고 재선될 확률이 없잖아요. 아예. 재선될 수 없으니까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 지지 않죠. 그냥 나중에 그냥 물러나면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어떤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다시 재선될 유인이 없으니까 그런 동기가 없으니까 5년 내에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잘 지지 않고 책임을 굉장히 회피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그거에 착안하는 겁니다. 만약에 4년 있다가 재선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는 어떻습니까? 책임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 또한 사실은 이런 것도 있죠. 한나라의 국정의 어떤 프로젝트, 정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5년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될 정책들도 존재하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그다음에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는 중임으로 바꿔보면 어떠냐 하는 문제.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국회가 하나입니까? 아니면은 두 개입니까? 하나죠. 이거를 단원제라고 불러요. 원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양원제를 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때 이름은 참의원, 민의원이었죠. 그쵸? 미국 쪽에서는 상원, 하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저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한번 저 양원제를 해보면 어떠냐 하는 것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주목해 보실 점은 이거예요. 저 참의원 했던 거, 이 참의원을 미국처럼 지방 강의 끝에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상원을 다른 걸로 활용하지 말고 지방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쪽에다가 보내서 구성을 하면 어떠냐 하는 게 지금 지방공공 개헌에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은 이제 연방제죠. 그래서 각 주의 대표를 보냅니다. 저 상원에다가. 그래서 각 상원이 3분의 1씩 이렇게 교체되는 방식으로 상원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것에 조금 착안을 해서 상원을 지방 분권과 관련되어 있는 원으로 만들면 어떠냐 해서 국회를 통제하면 어떨까 하는 게 지방 분권의 아이디어, 지방 분권 개헌의 아이디어인데 물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고려해 볼 만한 가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특히나 우리나라가 지금 통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한다면 저 양원제, 특히나 지방분권형 양원제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기존의 것들과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개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권 연장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정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할 것이냐, 내각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제3의 형태, 프랑스 형태로 갈 것이냐,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는. 그래서 최근에는 이원 집정부와 관련된 논의들도 굉장히 힘을 얻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어려움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문제가 과연 정부 형태를 계속 대통령제로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각제로 못 바꿔거나 또는 이원 집정부제로 못 바꿔서 우리나라가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꼭 개헌을 이 정부 형태로만 정부 형태를 바꾸는 방식으로만 개헌이 이루어지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 지금까지는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게 너무 현실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거고 10차원법은 최초로 사회 각 부분에서의 이해관계들이 좀 많이 분출됐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방분권이기도 하고 뭐 꼭 지방분권만 아니더라도 기본권과 관련된
국민들의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여기에, 예를 들면 지금 안전에 관련된 기본권은 없거든요. 근데 안전과 관련된, 이렇게 불안한 사회에서 안전과 관련된 기본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보, 조금 잘못하면은 해킹되고 하는 때에 정보와 관련된 기본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다양한 논의들도 개헌에서, 개헌의 논의에서 반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얘기들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헌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개헌의 절차와 관련된 건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절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헌법 제안하는 단계, 보이시죠? 맨 앞에 헌법을 바꾸자라고 제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스스로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시면 없죠? 지금 상태로는 없습니다. 지금은 제안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제안권자는 누구와 누구밖에 없습니까?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헌법 개헌과 관련된 생각이 없다 하면 일단은 제안권자 중에 한 분은 개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설득해야 돼요? 국회를 설득해야 되는데 이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혼자 마음 먹으면 되는데 국회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야의 구도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정치의 다른 요소들, 법률 제정과 관련된 다른 요소들에서도 국회 정치가 그만큼 중요한데 개헌과 관련돼서도 정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민들이 아무리 개헌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 다시 얘기하면 여야의 판도가 개헌과 상관이 없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 내부에서 개헌을 원하지 않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개헌은 요원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국민들이 여론을 통해서 또는 국민들이 정치 밖에서 정치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국회의원을 너희들 바꿔라 또는 대통령 바꿔라 라고 제안을 해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최소한 지금의 개헌 절차에서는 어떻다?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앞으로 개헌 절차는 조금 바뀌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20일 공고하고 의결, 국회에서 의결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고 뭐 거치게 되어 있어요? 뭐 거치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그렇죠. 개헌하려면 뭐 해야 돼요? 국민투표일 정해가지고 그날 투표해야 돼요. 그래서 저걸 따로 날을 잡기 힘드니까 각종 선거와 같이 하자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각종 선거 때마다 만약에 개헌이 문제가 되면 저 국민투표일과 선거일을 맞춰서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공포하고 대통령이 즉시 공포하는 절차로 가지고 있고, 만약에 10차 개헌도 이 절차대로 갈 겁니다. 물론 이 절차가 다음 개헌된 헌법에도 꼭 이 절차일 것이다 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논의가 이제 한동안 많이 되다가 요즘 좀 뜸하긴 하지만 뭘 바꿔야 되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은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 시민들이 정치를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 특히나 직접 민주제와 관련돼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통령은 일을 잘못하면, 정말 잘못하면 물러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법관 문제 있죠. 법관도 잘못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탄핵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법관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국회의원이 잘못을 많이 했다, 탄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이게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 국회의원은 자동차가 아니에요. 자동차는 잘못됐으면 타다가 큰 결함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리콜할 수 있어요. 그 리콜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합니까? 소환이라고 불러요. 근데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 제도가 우리나라에 마련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 더 오래,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왜? 왜 그럴까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되는 경로는 뭐 다양하지만 대개는 어떻게 합니까? 비례대표로 들어갔다가 당내에서 지역구를 하나 차지하고 그 지역구를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죠. 국회의원 임기 몇 년? 몇 년입니까? 4년이죠. 그래서 4년 내 관리하고 차기 선거를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죠. 그러면 국회의원은 이게 뭐 중임 제한, 연임 제한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계속할 수 있죠. 잘만 지역구를 관리하기 시작하면 중간에 아무리 결함이 있다 그래도 중간에는 임기 중간에는 리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놀랍게도 선거 때 한 번 그래서 선거 때 심판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뽑은 사람 그대로 뽑아주거나 당의 깃발 보고 뽑아주거나 아니면은 지역 사람이니까 뽑아주거나 하는 것으로 문제가 돼서 조금 결함을 갖고 있더라도 또는 많이 결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4년 동안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또 뽑아주고 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됐죠. 이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가 국회의원들의 질이 갈수록 뭐 옛날보다는 조금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개선되지는 않는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자동차 고속도로 달리다가 벨트 같은 거 부너지면 어떻게 하세요? 수리점에 가서 일단 맡기시거나 정말 심각하면은 리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은 리콜이 안 된다. 그래서 리콜을 하는 제도를 좀 마련해 보면 어떻겠냐. 만약에 리콜 당할 수 있다라면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책임을 가지고 정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분권과 관련돼서 뭐 지방분권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입법행정사법 간의 견제균형을 조금 더 강화하자라는 부분. 많이 문제 요즘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건 이제 경제 문제 하도 문제가 많이 되니까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원청과 하청 사이의 갑을관계를 어떻게 하면 조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들 헌법에서 조금 개헌을 해서 좀 강력하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얘기. 그리고 변화된 현실과 관련돼서 생명, 정보, 사생활권 등등의 권리들을 보충하면 어떨까라는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바뀌냐는 거죠. 바뀌냐. 누가 주도를 해서 이걸 바꾸려고 하느냐 하는 건데 국회냐 청와대냐 또는 시민들이냐 하는 문제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사회가 아무리 큰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청와대나 국회가 반응하지 않으면은 바뀌지 않는다. 그랬을 때 어떻게 개헌을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회 변화를 추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의 힘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지방분권 관련된 얘기를 살짝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책 요 앞에 보시지만 이제 책을 두 권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혹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이 문제와 관련된 뭐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분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방의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와 관심이 있으시면 이 둘 중에 한 권을 사서 보시면 좋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참 이 지방 분권 개헌하면서 저런 제목의 책을 추천드린다는 게 조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오른쪽 분홍색 책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은 아 뭐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구나. 책은 뭐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 이런 뭐 책 선전하는 것 같지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하고는. 근데 이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특히나 이 지방 소멸, 이 오른 왼쪽에 있는 지방 소멸은 일본 사회를 분석한 책입니다. 근데 이 왼쪽 책이든 오른쪽 책이든 다 마찬가지로 지방은 곧 소멸된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지방 소멸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골고루 발전을 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는 둘 다 두 책 다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이게 최근 5년간 소멸 위험 지역의 확산 문제를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 한번 보시죠. 2013년 7월에 보시면은 지금 소멸 위험지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소멸 위험 지역인데 2013년에 그림 보이시죠? 그랬다가 지금 2018년 6월에 보시면은 그 초록색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확산됐죠. 이 책에서 통계를 여러 통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단 우리나라 기초 지식 한번 한번 확인을 하죠. 우리나라의 광역 지자체 몇 개입니까? 우리나라 광역 지자체. 광역 지자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특별시 하나 있죠. 우리나라에. 그다음에 광역시 있어요. 광역시. 그렇죠?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하는 광역시 6개 있죠. 또 제주도는 지금 특별자치도로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와 비슷하게 특별자치시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특별자치시 하나 있고 우리나라 도 몇 개입니까? 도. 경기도 이렇게 하는 거. 경기도 이게 몇 개입니까? 8개. 그러니까 다 합쳐서 17개가 됩니다. 기초자치, 지금 여기 시흥시처럼 기초자치시 몇 개일까요?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뭐 시, 군 이거 다 합쳐가지고. 243. 옛날에 그랬었을 텐데 조금 조정됐어요. 지금 226개예요. 상당히 많죠.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 다시 확인을 했던 건데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방분권 관련돼서 이렇게 기초자치단체가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하는 게 국토균형발전과 관련돼가지고는 어려움을 낳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치시, 여기처럼 시흥시처럼 자치시는 75개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러면은 읍면동으로 따지면 읍면동 몇 개일까요? 우리나라에 전국에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몇 개로 3,000개가 넘어요. 3,463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건 이제 다 쪼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소멸이 예상되는 소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통계로 보면은 2013년 요 통계로 했을 때 1,229개였어요. 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3,000개라고 일단 봅시다. 그러면은 1,200개 정도가 2013년에 소멸될 위험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2018년으로 넘어들어오니까 1,500개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의 읍면동은 앞으로 사라질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몇 년 내에? 예상은 20년입니다. 20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예? 인구 기준이 얼마예요? 인구 기준은 그냥 읍면동으로 지자체로 그냥 다 나눴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니까 읍면동, 우리나라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자세하게 나눠져 있는 거. 소멸 위험성을 말씀하는데 그 소멸 위험의 기준이 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인구라고, 그거는 연구에서 제가 확인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 연구에 따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절반 정도는 앞으로 20년 있다가 소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2040년이 기준인데 대부분 다 2040년이 기준인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지자체 중에서 한 30% 정도는 기능마비에 빠질 거다라는 게 지금 예상입니다. 이거는 뭐 가능성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쯤 우리나라 지자체가 크게 행정구역상으로 봤을 때 광역으로 있죠. 광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으로 쭉 내려오잖아요. 그랬을 때 광역 쪽이 더 소멸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소멸될 위험이 높을까요? 당연히 지방 중소도시들이 먼저 계속해서 소멸될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 20년 있다가는 3분의 1은 없어진다. 지자체의 3분의 1. 그러니까 이런 시, 군청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3분의 1이. 예. 특히 인구 소멸, 특히나 왜 그러냐? 인구 소멸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 지금 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뭐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동해, 태백, 삼척. 그렇죠. 충청도로 가면 공주, 보령, 의산, 전북 쪽으로 가면 전라도 쪽으로 가면 정읍, 남원, 김제, 여수, 나주, 또 경상도로 가면은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조금 활성화됐다 그러긴 하지만 경주 위험해요. 경주, 김천 위험하죠. 안동 요새 사람 없어요. 안동, 그렇죠. 문경, 밀양. 영화 제목으로 유명한 밀양 이런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영천 상주는 말할 것도 없이 경상도를 상징하는 도시잖아요. 상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소멸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그에 반해서 수도권은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수도권 인구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늘고 있어요. 통계로 보니까 2005년에 48.2% 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2015년에 49.5% 됐다가 2017년에 0.1% 더 늘어서 지금 정도 보면 한 49.7에서 8 이렇게 정도 우리나라 인구가 그런 식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서울, 경기, 인천 여기에 절반 정도는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비관적인 거는 이게 수도권이 점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확대되고 있죠. 확장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외곽 지역을 더 개발하는 방식으로 국토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계속해서 통계를 말씀드려도 참 그런데 우리나라 그럼 수도권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라고 잡으면 10%의 이 면적에 인구는 50%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천대 기업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천대 기업의 본사가 몇 퍼센트 정도 이 지역에 몰려 있을까요? 천대 기업 중에?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70-80%. 정확하게 하면 74% 정도 여기 다 몰려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신용카드 결제액을 계산해 본 적이 있대요. 신용카드 결제하면은 이제 그때 소비가 어느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건데 수도권에서 몇 퍼센트 정도 이루어질까요? 몇 퍼센트 정도 예상하세요? 비슷합니다. 네, 80% 정도가 수도권에서 다 결제됩니다. 뭐 지방은 당연히 지방 시장 같은 데서 이제 현금으로 계산하고 많이 그럴지도 모르지만 80%라는 숫자는 경제활동 자체가 대부분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권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 면적의 10%밖에 안 되는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신규 고용과 관련돼서도 65% 정도가 다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도 다 이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고임금 일자리가 어디서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했을 때 그러니까 임금 많이 받는 거 그게 한 65% 정도가 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일자리 자체도 지방에서 많이 안 만들어지는데 지방에서 임금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은 형편이다. 그러면은 이제 무슨 현상들이 갈수록 벌어질까요? 당연히 일자리를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그렇죠. 일단은 서울에 KTX를 타시는 게 옳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시겠죠. 당연히 이 문제는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아이들을 어디다가 대학에 보내실 거예요? 라고 물으시면 그렇죠. 인서울이죠. 최근에 나온 드라마도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목숨을 걸죠. 네, 정말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우리 스카이캐슬 보시면. 근데 왜 그토록 더 중앙, 더 서울, 더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왜 합니까? 지금과 같은 국토가 거의 모든 인프라가 다 이쪽으로 수도권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현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지방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대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출산장려금을 적지 않은 액수의 출산장려금을 줘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여기서 애를 낳아 이거죠. 여기에 애를 낳아서 여기서 키워라. 근데 아까쯤 다시 말씀드렸지만 교육 어떻게 하신다고요? 키워서 인서울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인력들은 다시 어디로 다시 들어갑니까? 서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장려금 정책은 당장의 인구를 잡아둘 수 있는 효과를 갖긴 하지만 2040년까지는 잡아두기 힘들죠. 2040년쯤에 걔들은 인서울로 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고 말고 또 뭐 하나요? 귀농귀촌 하죠. 귀농귀촌. 근데 생각보다 귀농귀촌의 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고는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특산물을 홍보하거나, 그렇죠? 요즘 무슨 텔레그램 프로 같은 거 많이 보시면은 지역 특산물들 많이 홍보하고 그렇잖아요. 또 뭐 하죠? 축제 같은 거 많이 들려요. 지역 축제. 그래서 이제 겨울이면은 이제 어디 저기 화천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고기 잡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봄 되니까 나비 이제 하면은 나비 축제 뭐 이런 거 가시죠. 그 축제 그렇게 해서 잠깐이라도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하고 가라 하면은 지방 세수가 조금 나아지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물론 단기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가질까요? 못 가질까요? 못 가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지방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제 해야 되니까 세수를 늘려야 되니까 하는 측면들은 있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당장에 다가올 지방의 위험, 소멸 위험들 때문에 당장에 뭔가를 하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것들을 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출산장려금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산품을 홍보한다든지 하는 차원을 조금 넘어서 조금 체계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하는 거냐 했을 때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와요. 근데 한동안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런 얘기들 했었죠. 이제 지방분권 개헌을 하고 그래서 중앙에 있는 권한을 어디로? 지방으로 조금 이양을 하자. 재정도 지방 쪽으로 많이 이양을 하자라는 문제들. 이런 것을 헌법적인 차원에서 헌법을 바꿔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유력한 대안이 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뭐 그런 입장이긴 한데, 여기 아까쯤 보셨던 저 분홍색 책이 있었죠. 이 책 오른쪽 이 지방분권 지방을 망친다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새로 읽으면서 새롭게 제가 생각한 측면이긴 한데, 이 지방분권 지방을 망친다의 핵심은 뭐냐면은
권한을 이양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정부의 권한의 자율성을 더 확보한다 그래가지고 지방이 살아나겠느냐? 오히려 지방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균형발전을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지금 격차, 지방 간의 격차, 중앙과 지방 간의 격차가 너무 세지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분권을 해서 지방정부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 경쟁하다가 공멸한다는 거예요. 왜? 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지방정부는 어떻게? 더 부자 지방정부가 될 거고 조금 가난한 지방정부는 경쟁에서 뒤쳐져가지고 결국에는 망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지방 권역별로 거점 도시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호남 쪽은 거점 도시 예를 들면 뭐 광주 그렇죠. 대구 경북 쪽은 당연히 대구 이쪽 이렇게 충청도는 대전 이런 식으로 거점 도시들을 개발해서 그것들을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들은 대안이에요 대안. 그래서 이 부분은 열려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토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토론을 하지 않고 아 뭐 이따가 있으면은 괜찮겠지 이렇게 뭐 살다가 뭐 조금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조금 많아지고 아이들은 잘 안 태어나고 이러다가 조금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은 다 무너지고 그래서 지방으로는 못 내려가는 거죠. 그러고는 중앙도 위험하게 되는 중앙 정부도 위험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그래서 권한 이양이든 아니면은 거점 개발을 해서 거점 도시를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중소도시로 확산을 시키든 이런 문제들은 어떻다? 빨리 어떤 양당 간의 결정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그 토론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최소한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의 지자체는 사라진다. 이런 지자체 형태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방분권 어쨌든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인데 이게 방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좀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도 지방이 중앙정부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됐구나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치인들이 지방 정치인들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가장 맞아요? 지역 주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구의회 그 위의 의원 그렇죠? 또는 뭐 시의회 의원 또는 도지사 뭐 시장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지방 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공무원이자 정치인들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좋아요? 지역에. 그렇죠. 근데 이분들 정치인이 되시려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일단은 그렇죠. 공천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공천을 받는 정당이 어느 정당이에요? 지금으로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등의 중앙정당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정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여의도 정치를 하고 있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지방정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분들은 물론 지역의 이익을 조금 더 강화시키려고 출마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속마음을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이분들의 속마음은 이거 하고 중앙정치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속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정책을 펼까요 안 펼까요? 안 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예비군 역할 정도밖에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정치적으로도 중앙에 계속해서 지방이 매이게 되는 구조를 계속해서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토론을 다시 해야 된다. 지금부터 진지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분권 개헌의 쟁점이거든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고,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헌이 되어야 추진해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이것의 효과가 지방을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것은 지금부터 토론을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방분권 쟁점은 지금 뭐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쟁점만 살짝 말씀드리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쯤 우리 전 시간에 헌법은 총강, 기본권, 그리고 삼권분립, 권력분립과 관련돼가지고 국회, 행정부, 법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총강도 바꾸자. 총강도 아예 우리나라 아까쯤 첫 조 보셨죠? 대한민국 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다 있었고, 2항에 뭐 써 있었습니까? 뭐 써 있었어요? 국민주권 써 있었죠. 대한민국 권력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한테 나온다. 3항을 보태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아예 지방분권 국가로 선언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앞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바가 중앙으로 직접한 중앙 집권화되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게 우리나라에 지향하는 바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선언하면 어떨까라는 게 일단 아이디어입니다. 기본권 아까 지금 보셨죠? 기본권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주민자치권을 신설을 해서 기본권으로 주민자치권을 보장하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국가조직과 관련돼서는 이거 굉장히 논쟁이 많은 주제이긴 하지만 이런 거죠. 자주조직권이 있어요. 자주조직권. 이건 뭐냐면, 자,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지금 대통령 중심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조금 변형된 형태의 대통령제이긴 한데,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형태를 카피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지사 있고 도의회 있죠. 그렇게 해서 정책은 도지사가 중심,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것처럼 도지사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정부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중심제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꼭 지역마다 꼭 이렇게 단일한 형태를 카피를 해야 될까? 각자 사정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조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거를 헌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자주입법권과 관련돼서는 지금은 이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죠. 조례를. 근데 그거 말고 조례를 뛰어넘어서 법률적인 사항도 지방정부에서, 지방의회에서 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역시나 재정분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2예요. 8대2. 8대2. 특히나 그 부가가치세하고 이제 지방소비세를 이제 나누시죠. 혹시 세금과 관련돼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1% 중앙에서 다 걷고 그 다음에 11%를 지방으로 내려다 보내주죠. 그리고 소득세와 관련돼서도 이제 이건 소득세는 이제 2014년부터 따로따로 걷긴 하는데 국세에서 90% 걷어가고 나머지는 10%에서 걷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낸다 그러면은 국세로 90만 원 걷어가고 지방에 10만 원 내는 방식으로 지금은 이루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걸 다 따져 보면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예요. 그래서 좀 자조적인 얘기지만 이할 자치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20%만 자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지방에게 더 조금 나눠줄 것이냐 하는 문제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분권형 양원제. 국회가 지금은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원으로 나누고 상원을 지방분권형 상원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지방의 이익들을 국회에 흘려내는 방식이 양원제로 하면 어떨까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머지 사항들은 쭉 그것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준비해왔던 것들인데 지금 설명을 들으시고 한번 훑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이 그림 보여드리고 끝내고 싶은데요. 단원제 국회를 양원제 국회로 간다. 우리나라는 이제 참의원 민의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익숙할 테니까 참의원 민의원으로 해도 상관없고 그때 지방자치 이해관계가 입법에 투입하는 방식 양원제 국회에서 상원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내용들 이렇게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거는 아이디어입니다. 여러 가지 자주 입법권 확대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끝내도록 하겠는데 끝내기 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아무리 중앙에 있든 아무리 지방에 있든 도대체 시민이라는 사람 어떤 주체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했을 때 사적인 문제도 물론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근데 그것과 더해서 공적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시민이 아닐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 오늘 말씀드렸지만 국토가 이런 식으로 중앙과 지방으로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으로 분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가고자 하고 거기에서 모든 경제활동과 모든 정치활동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대로 가다가 무너질지 모르는 지방의 문제를 지방의 문제라는 공적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실천하고 사유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시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